저는 데이터베이스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웹사이트를 만들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와 연동을 안할 수가 없고, 따라서 제대로 된 테스트를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DB 모듈을 추가로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이 DB 모듈은 데이터베이스와 상호작용을 하고 또매 테스트마다 데이터를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를 초기화해주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같은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행을 시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초기화가 안 되어서 이전에 했던 테스트에서 생성된 계정이 남아있을 테니까 두 번째 할 때는 같은 이름을 가진 회원이 존재하게 돼서 데이터 초기화가 꼭 필요합니다. DB 모듈 세팅은 간단한데요. 테스트의 acceptance.sut 요 파일에 module enabled에 DB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acceptance.sut.yml에 -db를 해주시고 다음에는 codeception.yml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DSN에는 이제 호스트와 데이터베이스명 그리고 뭐 아이디와 패스워드 같은 것들을 그 소켓 같은 걸 지정해 주게 되고요. 유저와 패스워드 그리고 매번 초기화할 때 어떤 SQL 파일을 가지고 초기화할 것인지를 지정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populate은 매 테스트마다 DB를 초기화할 건지 여부를 설정하는 것이고 cleanup은 끝날 때마다 초기화할 것인지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odeception.yml 파일을 켜서 이쪽이 비어 있죠? 미리 메모를 해둔 것을 활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제 로컬호스트고 데이터베이스 명이 네, 퍼그를 쓰고 있죠. 그래서 codeception.practice1이 아니고 퍼그. 그리고 저는 지금 유닉스 소켓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켓을 지정해 줬습니다. 유저와 패스워드는 현재 루트고요. 덤프할 파일은 이제 테스트의 데이터의 dump.sql로 되어 있는데 아까 로그인 테스트 같은 걸 하기 위해서 하나 샘플 파일을, 샘플 유저를 넣어 놓을 필요가 있어서 요거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트를 해서 SQL 위치는 그러면 방금 전에 익스포트한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샘플 테스트.sql이라고 하겠습니다. 테스트 폴더에 언더바 데이터 폴더 밑에 덤프할 파일을 넣어두고 설정 파일에서 dump 대신에 test.sql 그리고 plate는 true라고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DB 관련된 세팅은 끝난 거고요. 아주 간단하게 이제 DB 관련된 기능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쓸수 있냐면 달러 지금 기능이 자동 완성으로 조회가 안 되고 있는데요. 설정을 바꾸면 자동으로 빌드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수동으로 빌드라는 명령어로 빌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render in code set build. 그러면 뭔가 실행이 됐고요. AI, 네, 지금 새로 아까는 안 보이던 펑션이 하나 보이죠? 신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모듈을 이네이블 시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번에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테스트하는 거는 이런 시나리오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서 회원 가입이 되는지, 그리고 회원 가입에 성공하면 홈으로 이동을 하는지,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인 이메일로 회원 가입을 시도하면 회원 가입이 되지 않고 또한 회원 가입 화면으로 돌아오며 이미 사용 중인 이메일입니다라는 안내를 보여주는지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이 가능해야 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 전에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를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명령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주 일부만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see in database라는 명령어는 users 테이블에 이메일이 test2@expressengine.com이 있는지 확인해라 라는 형태의 명령어고요. I have in database라는 명령어는 users 테이블에 이메일이 test2@expressengine.com in 레코드를 추가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추가한 거는 테스트가 완료 후에 자동으로 제거가 되는데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예를 들어 회원 가입을 매번 새로 시키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편리하겠죠. 이렇지 않고 매번 다른 회원 가입을 시키려고 한다면 회원 가입 페이지에 가서 회원 가입을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럼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DB에 바로 넣어놓고 실행이 끝나고 나면 지워지는 이 형태를 쓰면 편하게 쓸수 있죠. 일단 이두 가지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거는 역시 테스트 파일을 생성해줘야죠. bin code set make generate first sign in. 수트를 지정을 해줬네요. acceptance. 그러면 지금 acceptance 폴더 안에 sign in test가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죠. 첫 번째 테스트.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회원 가입이 가능해야 한다. 유저가 사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해서 이메일에 테스트 1 to express
그리고 패스워드에 치고요. 화면을 한번 보죠. 회원가입 페이지 가면 이메일과 패스워드만 넣고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넣고 클릭 회원가입 하면 C in 데이터베이스 유저스의 이메일이 테스트 투 익스프레스 엔진 익스프레스 엔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스프레스 엔진 맞네요. 네, 데이터베이스에 제대로 값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테스트였고요. 두 번째는 회원가입에 성공하면 홈으로 이동해야 함. 이거는 일단 먼저 여기까지 돌려보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했는데 실패가 났습니다. 사인인, 싱인인에서 맞죠? 다시 한번. 네, 지금 실행은 시켰는데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넣고 회원가입을 눌렀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이게 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2의 expressEngine.c 네, 아마도 이메일 필드가 20자리까지밖에 안 돼서 입력이 되다 말았기 때문에 확인이 안된것 같아요. 그러면 가입시키는 이메일을 다르게 해서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테스트가 통과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signinToTest.com이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확인을 해보면 회원가입에 성공했으면 main.php로 이동이 되어 있었어야 하죠. $i가 cin currentURL에 main.php가 있어야 합니다. 통과. 그리고 뭐 이제 성공한 테스트고요. 이제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에 실패하는 케이스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function sign in fail
아까 원래 데이터베이스에 테스트 1 게임 셔틀 점 KR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회원가입을 했을 경우에 회원가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이 되지 않는지 회원가입 화면으로 되돌아오는지 봐야죠. 일단은 시도를 하고 회원가입을 시도하고 현재 URL이 sign.php에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미 사용 중인 이메일입니다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메일이 중복돼서 가입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모두 통과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켜서 사실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DB를 직접 건드리면서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계속 매번 초기화 해주면서 테스트에 따른 부작용을 없이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번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번 실행을 시켜도 계속 성공을 하게 되죠. 이게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다음 실습으로는 API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앱의 뒷단을 PHP로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앱과 API로 통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API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클릭을 하거나 뭐 이럴 수가 없어서 조금 불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코드셉션에서는 이런 API를 쉽게 할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할 거는 아까 acceptance 테스트가 있었고, functional 테스트가 있었고, unit 테스트가 있었는데 새롭게 API라는 수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트를 따로 만들어주면 이 수트에만 해당하도록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수트에만 해당하는 테스트를 모아서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API 수트가 생성됐다고 나오고, 여기에 폴더가, API 폴더가 하나 생깁니다. 아까 acceptance나 functional, 그리고 unit이랑 같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api.sut.yml 파일도 생긴 걸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게 생성되고 나면 세팅을 해야 되는데, 테스트에 api.sut.yml 파일에 REST 모듈을 enable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HP 모듈과 PHP 브라우저 그다음에 REST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PHP 브라우저는 URL을 acceptance와 똑같이 주시고, REST에는 이제 API UI를 줍니다. 지금 준비해 놓은 웹사이트 같은 경우는 뒤에 도메인에 API를 붙이면 이제 API를 호출하게 해놔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API를 통해서 사이트의 정보를 가져오는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를 볼게요. 아이디와 억세스 토큰을 입력하여 사이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나 억세스 토큰 둘중 하나라도 빈값으로 요청이 오면 미싱 파라미터라고 반환이 오고, 아이디가 없으면 인발리드 유저 아이디. 아이디는 있지만 토큰이 일치하지 않으면 인발리드 억세스 토큰을 반환하는 API가 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해보면 관점 콘셉트 스터디 API에 코드를 좀 보겠습니다. 사이트 info.php라는 파일이 있고, 유저 아이디와 억세스 토큰을 받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이트 info.php로 호출을 하면, 네, 미싱 파라미터 나오고, 유저 아이디가 test1.php 또 마찬가지로 미싱 파라미터가 나오고, 토큰을 같이 넣어주면 뭔가 잘못 보냈다고 나오는데요. 토큰은 그냥 테스트 억세스 토큰으로 보내야 하는군요. 유저 아이디는 지금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냥 테스트 유저라고 보내면 성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드코딩이 되어 있네요. 테스트 유저. 지금 사이트를 조금 코딩을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무조건 something went wrong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이렇게 나오면 성공이라고 일단 보시고, 둘 중에 값이 하나라도 없으면 뭐 미싱 파라미터가 나온다, 이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REST라는 모듈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몇 가지 추가로 할수 있는 것들이 생겼는데요. 이제 have HTTP header라는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쳐주면 header의 컨텐츠 타입 값이 이건지 확인한다고 할수 있고, 그리고 간단하게 get request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또 리스폰스 코드를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리스폰스가 JSON인지 확인하는 명령어입니다. 이 리스폰스 안에 A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느냐, 요거를 확인하는 거 명령어고요. 요런 것들을 이용하면 API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쉽게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신 것을 토대로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와 억세스 토큰을 입력하여 사이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제대로 값이 들어갔을 때 그룹 네임이 모던 PHP다 라는 걸 반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도 이 값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파일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벤더 빈 코드 세트 메이크 제너레이트 테스트 이번에 할 거는 API니까 API로 하고 사이트 인포 뭔가 잘못했네요. 설정 파일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조금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피그 이렇게 설정 파일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이 됐죠? 네, API 폴더 안에 사이트 인포 세스트가 설정이 됐는데요. 아이디와 액세스 토큰을 입력하여 사이트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함수 중에 sendget이라는 게 있죠. 이걸 통해서 get request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user ID에 test user 그리고 액세스 토큰에 테스트 액세스 토큰을 넣어서 보내면 리스폰스가 200이 오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지금 또안 나오죠? 아마 빌드를 해줘야 될 겁니다. 엔더 코드 세트 REST가 PHP 브라우저에 의존성이 있는데 지금 이게 안돼 있다는 메시지고요. 했는데 이상하네요. PHP 브라우저 REST.
디펜즈라고 써주면 되나 보네. 아까 의존성을 이렇게 명시를 안 해줘서 빌드가 안 됐었던 것 같고요. 이제 빌드를 하고 나면 REST 모듈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네, 이제 리스폰스 코드가 200이냐 확인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제대로 프로그램이 됐다면 리스폰스가 JSON으로 와야 합니다. 네, JSON으로 오는지 확인하고, 아까 봤듯이 정상적으로 이제 값이 들어가면 그룹 네임은 모던 PHP가 있기 때문에 response contains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response contains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통과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get request를 굉장히 편하게 보내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테스트는 ID나 Access Token 둘 중에 하나라도 빈값으로 요청이 오면 미싱 파라미터를 반환한다. 이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get site info fail machine parameter 이번에는 스토큰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 미싱 파라미터라는 리스폰스가 와야 되는 거죠. 요번 테스트는 이제 실패를 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대문자가 리턴이 됐는데 저는 소문자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테스트를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다시 바꿔주고 테스트하면 성공하고 이제 반대로 다시 해봐야겠죠. 이번에는 억세스 토큰만 놓고 유저 아이디를 빼보겠습니다. 이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미싱 파라미터라는 값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는 6개를 확인했고, 지금은 총 9개의 어설션을 통과한 거죠. 그 다음에 아이디가 없으면 invalid user ID를 반환해야 한다.
요거를 이번에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겟사이트 인포를 실패하는데 아이디가 없는 경우로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코드를 다시 볼게요. 아, 현재 지금 테스트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웹사이트에 유저 아이디 유저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고요. 아이디가 있는데 억세스 토큰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인밸리드 억세스 토큰이 반환되는지를 확인하는 건 있네요. 그래서 이것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을 1 이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이번엔 요게 안 나오고 인밸리드 억세스 엉뚱한 토큰으로 요청했다라는 리스폰스를 주게 되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도 틀렸는데 실제로 나온 거는 인밸리드 억세스 토큰이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됐는데 저는 언더바 토큰으로 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확인해 주면 네, 토큰을 잘못 넣었기 때문에 난 잘못 넣은 경우에 대한 테스트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API를 굉장히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를 테스트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